브러쉬 걸이에요.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사이즈에 맞게 메이크업 브러쉬 도구들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걸이인데요. 따로 접착 스티커 없이도 처음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만 제거를 해서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. 물로 세척을 하시면 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. 메이크업 도구들을 잔뜩 챙겨왔는데 걸어서 보관하면 편하잖아요. 또 다시 재접착이 되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려요. 이거는 다용도 폴딩 박스인데요. 물건을 보관하실 때 박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트렁크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로 구매를 한 이유는 손잡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원터치로 조립이 가능해요.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있잖아요. 딱 그렇게 생겼어요. 박스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왔어요. 이렇게 원터치로 조립이 된 후에는 흐물거리거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고 탄탄해요.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으니까 손잡이를 들고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손을 넣어서 잡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편리해요. 안 쓸 때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볍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박스보다 이게 폴딩이라서 좋은 점은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, 조립도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.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거는 다용도 정리함이에요. 여는 부분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열면은 5개 본인이 보관하시고 싶은 걸 나눠서 보관할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. 제가 이걸 구매를 한 거는 전자기기 용품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니까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대 모아놓는 게 간편하고 찾기도 쉽고 깔끔해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메이크업 도구들 넣어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 필기류 같은 거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마감 쪽으로 조금 더 꼼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 버클 디자인 때문에 길이가 다르겠지만 이 길이 차이에 따라서 또 보관을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얇아서 휴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. 집안에서 서랍에 정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려봐요. 짠, 이게 뭔지 아세요? 다른 쇼핑몰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름이 바르씨자고요. LG생활건강에서 나온 발 비누인데 발을 세면대에 올려놓고 씻는 사람 꼭 있죠.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. 더욱 간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게 이렇게 분무기처럼 생겼잖아요. 발 위에 뿌려주시기만 하면은
바로 발을 비벼가지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발피는데 손을 대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아요.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세정력이 좋다는 거. 이걸로 발을 씻고 나면 정말 발이 뽀독뽀독해지더라고요.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본연의 역할을 충실한 거니까요. 향은 자몬민트 향으로 향긋해요. 씻고 나면은 발이 진짜 손보다 더 깨끗해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발효 식초를 담은 내추럴 풋케어라고 써 있어요. 식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룩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. 주방 싱크 스테인리스나 화장실 세면대 있잖아요. 물얼룩 같은 거를 이걸로 가볍게 뿌려준 다음에 닦으시면은 진짜 얼룩 제거도 탁월하고요.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만능 세제가 된 거예요. 제가 이걸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리뷰를 보여드릴게요. 베이킹소다 손걸레 청소포예요.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는 청소포인데요. 그냥 물티슈처럼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편리해서 구매를 했거든요. 책상, 창문, 싱크대, 타일, 벽, 욕실 다 사용이 가능해요.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찌든 때 벗기는데 굉장히 탁월해서 가볍게 바닥 청소하는데도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. 우리가 생각하는 물티슈랑 느낌은 비슷해요. 그리고 향은 거의 없고요. 1000원에 100ml이면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려요.